학장님이 그 전부터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해 오신 그 T팀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6월 23일 날 학감으로 임명받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학장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29일 날, 6월 29일 날 이제 그동안 이제 학장님이 기도로 준비해 온 그 설교학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학교가 꼭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장님 하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7월 22일 날 학처장 회의에서 이제 처음으로 학장님이 공식적으로 학처장님들에게 그 THM 설교학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들 8월 30일 날 우리 기자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설교학 전공으로 THM을 개설한다. 그리고 이제 설교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을 함께 걷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시를 하면서 이제 뉴욕 교계에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과 강의 과목에 대해서 류용렬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학장 김성욱 교수님, 그리고 장성철 교수님, 이윤석 교수님, 이렇게 그 김바나바 교수님, 이렇게 세 과목이긴 하였지만 그 교수님들은 다섯 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우리 학장님도 동참해 주심으로 인해서 학교가 더 발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부터 9일까지 개강무공회 중에 9월 8일 날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강단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로 공개 강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THM 설교학 전공 20명의 신학생들이 입학을 하였고 개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MOU를 위해서 이제 학장님의 결재하에 담당자인 저와 미시오 신학교의 오창훈 교수가 실무진으로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날 저희 동부교육 장로신학교 저와 이사 박종봉 장로가 미시오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미시오 신학교에서는 총장님과 부총장과 또 아시안 담당 오창훈 교수가 참석해서 그대로 MOU를 맺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가을학기 학처장회의에서 학장 김성욱 목사님께서 미시오와 MOU 진행 사항을 설명하셨고 제가 과정을 추가 설명하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미시오 신학교에서 MOU 드래프트가 페퍼가 보내줘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에 정기 이사회에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와 미시오 신학교 MOU권을 학장 김성욱 목사님의 설명과 학감 저의 진행 보고를 듣고 이사회에서 그대로 받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제 그 MOU 드래프트를 가지고 학장님과 저와 박종봉 장로가 상의해서 내용을 저희들이 조정했고, 조정된 내용을 그 미시오 신학교 측에서 받아서 그대로 교정을 받고 새로 드래프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 1월 13일 1시에 동부교육 장로회 신학교와 미시오 신학교 THM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그 출발한 과정도 같이 지켜보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MOU 체결의 날이 아마 우리 언론 모든 분들에게는 뭐 생소하지 않는 그런 이제 절차하고 또 그런 내용인 줄 알고요. 그동안 협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자그마한 발걸음이지만 아마 크게 파고가 있으리라 믿고,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그쪽 미시오와 또 우리가 힘을 합해서 주의들을 받을 것이고요. 또 물론 다른 전체 기독교 기관이나 교회나 또 신학교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긴히 또 마음을 열고
또 협조하면서 복음을 위한 진력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박감님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제 오늘 곧 도착하는 대로 MOU 체결을 이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OU 내용 THM 신학석사 과정만 MOU를 체결하기로 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영어로 수업을 하는 과정을 이제 그 MOU를 체결했고요. 이제 저희 학교에서 다섯 과목 반, 그리고 미시오에서 다섯 과목, 그래서 열 과목이 이수되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30학점. 그런데 이제 한국어 그 과정은 앞으로 이제 또 계속 논의해 나갈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그 핵심은 미시오 세미나리하고 우리하고 공동학위를 준다는 거예요. 공동학위. 공동학위, THM 과정에서. 근데 그것의 조건이 뭐냐면 절반은 오케이, 이 동부 계획이 살아. 절반 자기 사는데 이 절반 할 때는 풀이 영어로 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통역하는 그런 과정. 근데 지금 사실 그게 사실은 좀 저에게 숙제이기도 해요. 솔직한 얘기도. 그런데 우리가 도전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서 MOU 과정이 뭔가 좀 뭐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뭐 누군가 뭐 페이브를 받는 느낌, 그거보다는 저희가 당당하게 하고 싶어서요. 그쪽에도 필요한 시점이 됐고 우리도 필요한 시점이 돼서 아마 서로가 필요한 것이지 누구 하나가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 것이고, 또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엄폐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뭐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테고 졸업생 동문들 다른 시작도 있을 텐데, 우리 동부교육 신학교하고 미시오 신학교가 같이 가는 그 길이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아무튼 다섯 과목을 나눠서 한어 또는, 근데 이 다섯 과목 한어 쪽도 자기들이 볼 때 어떤 그런 그 수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도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다 맞춰갈 것이고 해서요. 말씀드린 대로 THM 과정의 공동학입니다. 이제 직접 가기도 하고 그 학교가 갖고 있는 또 비대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늘 가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제 그 과목이 이번 학기도 이제 오픈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번 학기까지는 한우 과정이 되고요. 또 더 준비하면서 뭐 영어나 또 사람 준비하면서 하고 그래야지 지금 이제 오늘 맺어져야지 학교들이 준비하고 영어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그 MOU를 맺는 과정에서 미시오 측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학교에 MOU를 맺기를 원했던 것은 저희 동부개혁장로신학교 졸업생들 중에 미시오에서 수학한 그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 또 신학도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보면서 동부개혁장로신학교는 정말 바른 개혁주의 그리고 바른 신학을 가리키고 또 정말 좋은 신학교다 라고 그 학교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말씀하시기를 한국의 총신이나 합신이나 동부개혁신학교는 같은 레벨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혁신의 방향은 선교적 그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저기도 미시오잖아요. 선교 지향적으로 살겠다 또는 가르치겠다 뭐 진출하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도 아시는 대로 다민족이나 열방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지금 그 선교 필드에서 여기에 이제 조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당장의 요 우리 눈앞에 뭐 이제 그 이제 뭐 한두 과목 하고 주는 그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신학이 뭐 볼모지라 할 수 있을까? 체계적인 신학이 없는 선교적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이 어디서 아줌수 받았는지 또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분이 어떤 뭐 교파인지 자기도 몰라 자기도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왜냐하면 이 비대면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우리가 이런 미국에서의 이제 학교 정식 어떤 그런 MOU가 생겼고 그래서 그런 그 입학 조건만 가지게 되면 어디서든지 들어올 수 있고, 또 우리는 뭐 다른 MDB 과정이라든가 학부 과정이라든가 교육학과라든가 해서 우리는 지금 그 논의를 많이 마쳤고요. 아마 그 스텝을 지금 밟고 있어요.
지금 밟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 아직 이제 뚜껑은 안 열었습니다만 이번 학기부터 변화된 혁신의 아주 레디컬한 그런 혁신의 모습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뭐 우리가 신학 자체가 레디컬한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복음과 성교를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풀리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신학 교육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찾고 싶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이 프로를 따르겠다. 하겠다는 사람만 하는 거지. 이제 너 학비도 다를 것이고 또 공부하려면 등등 있을 테니까는 나는 이제 동물개혁 그 디그레만 가지면 된다. 하는 사람은 이제 가는 거고요. 아니면 그 자체 또한 청각만 해놓는 사람도 있어요. 수강하는데 우리 걸로 수강 끝내겠다. 그래서 난 여기 디그레면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2차제에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이제 상당히 참 큰 결단이 되겠죠. 그분이 영어로 해야 되고 또 시간이 더 많이 들어야 되고 하는 등등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학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건 이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쪽에 또 고유한 영역이고 또 저희 영역이고 하니까는 그거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건 또 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희는 이제 많이 이제 장학금을 주려고 한 거고요. 그렇죠. 예, 우리는.